야, 여기 못 온다 누가 그랬냐? 자, 다시 왔습니다. 자, 편집했고요. 다시 여기로 왔어요.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이 앞에 선생님 있을 가능성 크고. 왔어, 왔어, 선생님 왔어. 자, 이번엔 다르겠습니다. 다르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고. 자, 일로 가고. 자, 여기서도 더울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 아예 완전하게 여기서 이렇게 숨는 거야. 좀 이러고 있다 가자. 됐어. 개졸음. BGM. 자, 아트룸을 들렸다가 이제 영상실로 가야 되는데. 오케이, 안 온다. 세이브를 한번 하려나? 여기까지 온거 세이브 한번 하고 가자. 어디였지? 세이브할 수 있는 데가? 여기서 세이브를 할수 있었으니까 다시 가자. 자, 저기를 넘어서. 어우, BGM 봐. 왠지 바로 있을 것 같아. 아니, 뭐 하세요? 다시 갔네. 자, 그러니까 미술실 가는 게 지금 솔직히 좀 빡세. 진짜 미술실이 지금 좀 빡세, 사실. 미술실이 안 계신다. 아, 다행이다. 진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 제발. 어디, 어디? 여기다. 어? 막혔잖아. 이러면 어떻게 미술실을 가지? 잠깐만, 이거 위부터 가자. 영상실부터 가야겠다. 느낌이 지금 위야, 위. 일단은 와우, 야, 이거 또 오셨어. 와, 미치겠네. 아니, 아니, 일로 가면 안 돼. 큰일 났다, 만나겠다. 너무 너무 무서워. 자, 가자. 내 목소리가 무서워야지. 나 진짜 나는 리얼 놀래, 나는. 제발 여기 있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빨리 터져주세요. 그거 빨리 터뜨려주세요. 아, 걸렸어요. 지금 이거는 빠르게 해독제를 사용하고. 아, 여기서 근데 이게 사실 걸리면 안 됐는데. 이거는 여기가 리젠 지역이야. 내가 볼땐 리젠 지역이야. 리젠 될 가능성이 커. 개무서워.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수상한 행동. 내 친구 세호가 녹슨 리코더를 찾은 그날 이후로 뭔가 수상하다. 그 골동품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 계속 으슥거리는 것만 같아 보이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망가진 듯한 표정에 눈을 늘 충혈되어 있다. 그리고 날볼 때마다 기겁하며 슬슬 피하기까지 한다.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그 골동품을 가지고 뭐 놀린다거나 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가? 고작 그걸로 잠을 설치고 막 그런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이미 리코더를 가지고 그게 된 거지. 귀신과 이제 숨바꼭질을 하는 거지. 맨날 리코더를 불어야 된다 했잖아. 이게 나중에 역사 이런 거를 번호를 찾아오라 할것 같아. 자, 여기서 뭔가 이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미친. 930 아프리카 별풍선순, 이건 뭐야? 아니, 걔 진지하게 봤는데. 아프리카 BJ분들이 이걸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하셨나 보네. 왜 다음판 우리 파풍선은 없어, 그치? 그렇지 않습니까? 파풍선이 얼마나 위대한데. 이건 빨리 가야 돼. 이건 빨리 가야 돼. 이건 빨리 가야 돼. 이것도 화장실에 뭔가 있겠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 어떻게 된게 신간이 건물이 제일 좋아야지 이렇게 복잡해. 잠깐만 있어봐라. 저긴 도대체 어떻게 갈수 있지? 내가 지금 남자 화장실 들어온 거잖아, 그치? 가만있어봐. 여자 화장실을.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오! 와, 아웃라스트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요! 아, 너무 잔인해, 어떡해. 너무 야하게 잔인해, 근데. 아,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이쁜 애들밖에 없어. 아, 이렇게 이쁜 애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건 연결되어 있다. 아니구나. 그러게, 치마에 메모장은 안 봐줘요. 해독제 나이스. 필요했었거든. 그래, 이 문은 열렸어야 됐다, 인간적으로. 커피. 세이브. 진심으로 반갑다. 스터디 룸? 스터디 룸? 여기가 어딘지 봐야 돼. 여기잖아. 잠깐만. 책상 하나가 교실 가운데 떠 있음.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저 자리에 딱 고정된 것 같아. 어허. 세이브 합시다. 이거 길이. 오! 이게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야. 뭔가 갈수 있는 길이 있어. 길이 있어. 세이브도 있지만 여기 뭔가 있어. 뭔가 느껴진다고 할까? 잠깐만, 이러면 아트룸 갈수 있겠는데? 그치? 먼저 뮤직룸부터. 그래, 여기다, 길이 여기야. 오! 체력 따라서, 와우!
이건 아니지. 찾았어요. 길 찾았어. 아트룸부터 먼저 가네. 길이 되게 꼬였어.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사냥 기세오. 내가 옷 주머니에서 리코더를 꺼내자 그 여자애는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사실 이미 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었고 어릴 적부터 부는 악기는 꽤 소질이 있었다. 리코더를 불자마자 그 여자애는 비명을 지르며 내 연주를 방해하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내 보이지 않는 힘에 짓눌린 듯 온몸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뽀얀 볼은 파열되어 진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손가락은 거미다리처럼 길어져갔다. 갈수록 끔찍해졌지만 난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가 리코더로 지금 귀신을 조정했던 거야. 귀신의 주인이 되려고, 샤먼킹이 되려고 했던 거지. 학교 통보. 교장 이영수. 최근 학교 내에 많은 학생들이 야자 시간에 들려오는 악기 소리에 대해 많은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예술성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 선생님과 여러 조율을 거쳤습니다만 소수의 밴드부 학생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학교는 악기 대여를 포함한 방과 후 음악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다수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밴드부의 모든 활동은 외부 시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이 밴드부를 버렸네. 아 저기 교장이. BGM 다른데? 이거는 지금 아트룸으로 가려면 귀신하고 싸워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 아예 저기 배치를 해놨거든. 알소리만 들어오다. 이제 어우 지독한 여자. 저런 지독한 년 저거. 더 이상 선생으로서 대우를 해줄 수가 없다. 5시간째 날 괴롭히고 있어. 아 발소리가 또 근처로 오네? 진짜 이러면 안되지. 이거 잘못 만들어졌네. 오! 조금만 늦었어도. 아 저거 어떡하란 얘기야 저거.